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위치한 기업도시 인근 지역 경계선에 접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개발이 가능한 임야와 그리고 전해서 총 토지 면적은 1,766평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신 바와 같이요, 수려한 산으로 접해 있고요. 바로 앞에는 원주와 행성원이 있는 4차선 국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뻥 뚫린 4차선 도로 그리고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4m 도로로 접해 있습니다. 소원주 IC까지는 승용차로 5분 거리고요.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아주 나지막한 그런 야산입니다. 서울까지는 1시간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고요. 기업도시 인근 개발 가능한 토지 1,757평입니다. 바로 맞은편에서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뻥 뚫린 4차선 도로 그리고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고요. 마지막 본 부동산은 4m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도로는 앞에 6m 아스팔트 도로가 접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삼상선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 도로가 4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m 조금 더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 도로부터 좌측으로 있는 야지막한 야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가 계획관리적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는 현재 4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삼상 정도까지 주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 약간 끝쪽이 이제 약간 길게 좀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쪽은 뭐 괜찮습니다. 여기만 해도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주변에 제가 보기에는 뭐 공장이나 창고, 전원주택, 다중주택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니까요. 매수하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가능하고요. 1종, 2종 근생 그리고 공장 창고 모두 가능하고요. 숙박 시설도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가장 뭐 개발 행위 허가가 잘 나니까요. 기업 도시 바로 경계선에 접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도로망도 좋고요. 자, 도로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m 도로로 연결돼서 조금만 나와도 6m로 바로 접해 있고요. 이 6m 도로를 쭉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원주와 행성원이 있는 4m 도로로 국도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부동산은 서원주 IC까지 승차는 5분, 서울까지는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20분 정도 되고요. 버스가 부동산 앞까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볼때 통행량도 뭐 교통 여기가 요지니까요. 교통망 좋습니다. 자, 산 속을 제가 임야 속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벚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 주로 잡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야산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4m로 접해 있고요. 여기 개발하시면 전원주택지도 남향재 돼가지고요. 방향이 아주 좋습니다. 해가 잘 드는 전원주택지도 좋고 공동주택지. 좌측에는 이제 주택단지가 되어 있고요.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4차선 도로가 원주와 행성원이 있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하루 해가 잘 들고요. 사통팔달 도로망이 좋고요. 서울까지도 1시간 20분, 서원주 IC까지도 승용차로 5분, KTX 원주역까지도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요. 일단 뭐 해가 잘 들고요. 도로망 좋고요. 그래서 이곳은 개발 가능한 야산이고요. 그래서 개발하시면 전원주택지, 바로 옆에 전부 전원주택입니다. 주택지고, 원주 KTX까지 5분밖에 안 걸리고, 기업도시하고 접해 있고요. 그래서 잘 개발을 해서 활용하시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으니까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에 위치한 기업도시와 바로 경계선을 접해 있는 개발 가능한 임야와 전을 여러분에게 총 토지 면적 1766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